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그 왕자병 공주병에서 벗어나세요. 내 이야기 한다고 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이 들어줘요. 반응을 하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연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 내면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쌓아놓지만 말고 흘러가야 돼요. 에너지가 그 흘러가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우연히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가 닿았을 때 그 에너지가 다시 올 거예요. 블로그를 해야만. 블로그를 한다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흘러가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인연이고 귀인이고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일 것이다. 해빙의 저자가 이야기한 이런 거의 확신하건대 이렇게 알게 된 분들이 제가 그분들에게 귀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저에게 틀림없이 불을 가져다주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저에 대한 예시를 잠시 들어본다면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꽤 괜찮은 직장에 꽤 괜찮은 타이틀을 가진 그냥 직장인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마자카라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아주 많진 않지만 꽤 계시고 또 제가 작가 워크숍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울림을 얻고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빙의 에너지가 블로그라는 어떤 그 커넬 운하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연결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지나쳤지만 이거를 내 이야기인데 공감이 되네 라고 캐치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저의 구독자이시고 저희 어떻게 보면 지지자이고 그런 분들이 작가 워크숍도 오고 서로 공감을 안녕하세요. 합니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 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작가이고요. 영감을 주는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또 빠르게 읽을 수 있었어요. 아침에 어제 사와서 오전에 읽기 시작해서 점심이 오기 전에 다 읽었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책의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해빙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마인드셋을.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해서 돈 또는 그것이 귀인의 형태, 그러니까 인맥의 형태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해왔던 블로그 그리고 위탁 판매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볼게요. 이제 귀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연을 만나게 되고 이 어떤 해빙을 하면서 생긴 좋은 에너지들이 사람과의 인연 형태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부로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인연이 새로 생기거나 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세요. 방 안에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인연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의 그런 그 씨앗 뿌리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제가 블로그에 대한 그 부추김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창구예요. 창구. 이 숨구멍 혹은 뭐 물 그 수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것을 파놓지 않고 무슨 에너지가 나한테 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서로의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블로그의 글입니다. 자기 내면을 이렇게 풀어내고 드러내는 과정을 블로그에 옮기다 보면 내면과 내면이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블로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하건대 만약에 해빙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가 흘러다닌다면 그리고 상대를 알아봐서 좋은 인연으로 작용한다면 블로그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블로그는 일단 서로 비슷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끼리 알아보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창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 대한 예시를 잠시 들어본다면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꽤 괜찮은 직장에 꽤 괜찮은 타이틀을 가진 그냥 직장인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마자카라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아주 많진 않지만 꽤 계시고 또 제가 작가 워크숍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셔서 너무 반갑다, 연예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분도 계세요. 그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저를 드러내려고 했고 블로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좀 해빙을 실천하는 편이에요. 원래 예전에 이제 시크릿 때부터, 시크릿 책 아시죠? 유명한 거. 근데 저는 이 제가 이 내는 이 에너지 있잖아요. 제가 내는 에너지, 제가 속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울림을 얻고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빙의 에너지가 블로그라는 어떤 그 커넥, 운하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연결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지나쳤지만 이거를 내 이야기인데 공감이 되네라고 캐치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저의 구독자이시고 저희 어떻게 보면 지지자이고 그런 분들이 작가 워크숍도 오고 서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확신하건대 이렇게 알게 된 분들이 제가 그분들에게 귀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저에게 틀림없이 불을 가져다주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해빙, 마음속으로 그런 긍정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가 닿았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서로 이제 맞는 주파수라면 반향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인연이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에너지를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과정, 내 목소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진솔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곳이 블로그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라고 다시 한번 부추기기 위해서 해빙을 읽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하는 분들이 잠깐 이제 팁을 드리자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누가 드러나 줄까? 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자신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김칫국을 드시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그 왕자병 공주병에서 벗어나세요. 내 이야기 한다고 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이 들어줘요. 반응을 하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연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 내면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무슨 이야기 하지? 일단 아무 이야기나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독립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블로그 시작한 지 지금 한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제 블로그 초급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무슨 외국계 기업에서 면접 잘하는 요령, 뭐 취업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네. 내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울림을 얻으셨을까? 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시 물음으로 되돌아오죠.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서 힘을 얻는다는 사실에 제가 다시 또 감명을 얻고 해서 그 이야기에 더 많이 공부하게 되면서 그쪽에 아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적인 지식과 맞물려서 그런 전문가로 점점 제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쌓아놓지만 말고 흘러가야 돼요, 에너지가. 그 흘러가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우연히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가 닿았을 때 그 에너지가 다시 올 거예요. 블로그를 해야만. 블로그를 한다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흘러가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인연이고 귀인이고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일 것이다. 해빙의 저자가 이야기한 이런 말. 감사합니다.